BJ 돌티의 다시 시작하는 정책자금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김진수라고 합니다. 왜 다시 시작하냐고요? 제가 이쪽 저의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BJ를 갖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정책자금 네, 아이고, 연합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도 첫 번째고, 저 BJ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별풍선부터 주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책자금 이야기를 기술 창업 주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그런 정책자금 기술 창업과 관련된 정책자금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 만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기술 창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의와 별개로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재를 살펴보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콜릿까지 주시고 아유 입이 바짝바짝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학교를 91년도에 졸업을 갖다 해가지고 네, SK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SK정보통신 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I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아 강의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의도 좋고 제가 느껴왔던 점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틀을 갖다 좀 갖췄을 뿐이고요. 네. 제 걸어왔던 길은 전 이제 50대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코 판 건 아닙니다. 코 긴장돼가지고 그냥 만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생활한 지 85년도부터 서울 생활을 했는데 사투리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전 20대, 30대, 40대 네 알겠습니다.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 풀지는 않겠습니다. 20대 때는 대학생활 25살 25세 돼가지고 그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결혼하고 하다가 30대에 접어들었죠. 되자마자 IMF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가 됐을 때 98년도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험난한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30대 때 한 4번을 갖다 실패를 갖다 했습니다. 넘어지고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39세 40살을 갖다 앞뒀을 때 제가
원래 아흡수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시 저하고 좀 다른가요? 제저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너무 달라졌는가요? 4년 정도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40대 때, 그 39세 때 크게 넘어가지고 그때는 좀 욕심도 냈었고 욕심을 너무 부리는 만큼 아 이분은 저 아닙니다. 얘는 제 모르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이고 걸어왔던 길을 갔다가 찾다가 보니까 이거는 에베레스트산에 있는 한 저를 모르는 등산객 1 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에베레스트 저 이런 높은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 한라산까지가 제일 높은 산입니다. 산은 좋아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계속 기술 쪽에 몸담아 오면서 6번을 넘어졌고 또 7번째 또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20대, 30대부터 겪어왔던 기술 창업에 하면서 실패했던 점, 그리고 느꼈던 점, 그리고 그러던 지금도 계속 창업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세미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공공 쪽, 보건, 의료, 식품, 서비스. 우리 애가 그럽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 그러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희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애가 대답을 못 합니다. 물론 저도 대답을 못 하고요. 프로젝트를 갖다, IT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쪽, 저쪽 프로젝트를 갖다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94년도. 우리 첫애가 94년생입니다. 제가 혼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프로젝트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농촌에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철강 쪽에서, 철강 회사 쪽에서 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던 이점이었습니다. 저는 별 가지 역량을 크게 나누면은 ICT 쪽하고 다른 산업을 짬뽕 시키는 겁니다. 아무 때나 ICT를 갖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도 ICT가 안 들어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인공지능, 뇌공학 같은 그런 쪽에서 의료 쪽 마찬가지고 어느 산업이든 ICT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제가 IT 하면서 했던 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i3, IBM의 i3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 주제는 BJ 돌티의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그 중에서 지금은 소주제로
정책 자금을 강연을 하고 있는 돌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알고 조금 시작을, 거의 다 내었습니다. 장표 한장더 남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효씨를 모르니까 닮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잘생기신 분 맞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는 토크하고 관련돼가지고 많은 아픈 경험을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과의 토크 분쟁, 예, 대기업까지 항소까지 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그때 느낀 게 중소기업이 토크에 목숨 걸지 말자. 토크 가지고 등록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돈 있는 자한테 특허가 가치가 있는 거지. 돈 없는 사람한테는 특허가 가치가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 지적재산권은 그냥 내가 갖춘 내 권리를 갖다 지킬 수 있는 조그마한 방어벽이지. 특허 가지고 중소기업이 큰돈 떼돈을 벌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술 창업 사업화 쪽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 정도 진행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13분 정도 지났습니다. 연합회님 토크 부러우시면은 남들이 부러우실 정도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크게 토크 많다고 해가지고 부러울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토크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가에도 터크를 갖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좀 다릅니다. 간판 옆에 터크 제 메토라고 붙어 있는 간판들 식당에도 많이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또 풍선, 오, 자꾸 주시네요. 어디든지 터크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없는 사람 없죠? 어디더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그런 토크는 따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BM 토크 그것도 좋고 디자인도 토크죠. 상표권도 토크고 지적재산권도 토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양념 소스의 비밀 노하우도 토크가 될수 있고 그리고 영업 사원들한테 영업권, 영업 비밀도 그 토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저작권도 토크고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어디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 소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 꿈이 뭐냐? 제 가진 토크 중에 유명한 토크는 없고요. 저는 이전에 토크 출연을 갔다 했던 중에 대기업까지 갔던 토크 출연이 영향도 분석 관련돼서 그 은행권에 들어갔던 토크였었는데 그걸 하다가 걔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중소기업한테는 그 토크에 대해서 목숨 걸은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휴, 뭉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제가 가진 토크 중에서 값이 비싼 토크는 저는 그 기술 가치 평가를 받은 적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없습니다. 유명한 토크? 제 토크 농촌에 제일 처음에 알바몰, 경매 관련된 BM 토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초콜릿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연합회님, 그러다가 가게 거들나겠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별풍당당님, 당당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 꿈을 제 소개를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제가 늙을 때까지 기술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 기술을 갖다가 엔지니어 삶을 걸어온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재밌습니다. 새로운 걸 갖다 한다는 게내 손으로 뭘 만든다 하는 게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바뀌죠. 바뀌는 걸 쫓아가면서 만든다 하는 게 기쁘지만은 그게 상용화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기술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꿈입니다.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의 핵폭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죠. 똑같은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는 거고 한쪽에는 살리는 기술로 그 기술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을 가진 자래 기술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로 제가 가진 기술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사람의 가치.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강아지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반려동물을 갖다 관련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남들은 그럽니다. 왜 반려동물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냐? 아유, 별풍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유, 제 진행을 갖다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첫날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강아지를 위해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왜 강아지부터 하냐고 저는 속뜻이 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의 의학실험을 할때 동물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 들어갑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동물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의학계에서 하는 것처럼 동물을 대해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람들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람들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위한 로봇이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먼저 타겟을 갖다 해가지고 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단계적으로 좀 진입장벽을 갖다가 하는 나름대로의 제 아이디어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국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가 쪽에는 독립군 그 혜택을 유공자 혜택을 갖다 받고 있는데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다른 나라 말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도 여하튼 한국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인정 안 해줘가지고 중국으로 나가고 많이 나갔다가 지금 사드 때문에 또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받쳐줄 환경이 못 되고 있죠. 문제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기술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 강국 코리아를 갖다가 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절대 외국 나가서 실리콘밸리 가지고 기술을 외국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술을 인정해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준다. 정부는 인정 안 해준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 힘을 가지신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저 로봇 만드는 거 아닙니다. 로봇 잘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단어를 활용해서 시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학 관련된 로봇 기술, 기계 쪽으로 로봇으로 만드는 기술, 소프트웨어 쪽으로 로봇을 만드시는 분,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시는 분은 많습니다. 예. 잠시 로봇 이야기를 갖다면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꿈이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한의학 쪽에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뇌신경과 신체를 갖다가 사지를 갖다가 움직이고 운동신경을 자극하고 위 그런 세포들하고 연계되고 그걸 로봇으로 대체한다. 저는 꿈입니다. 꿈이라고 봅니다. 알파고 바둑으로 사람을 이겼죠. 그거는 바둑은 바둑판 안에서만 돌아가는 걔는 할 줄 아는 게 바둑 두는 거죠. 지금 바둑에서는 정복을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당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체스도 두죠. 근데 로봇을 체스 로봇, 사람의 체스 능력을 갖다 하기 위해서 로봇을 체스 로봇을 만든다. 20년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6개월 정도만 하면은 골프 어느 정도 필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로봇은 아직까지는 로봇들이 사람을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아, 예. 채팅창 방송으로 저 오늘 BJ 처음입니다. 저한테 너무 그런 방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여쭤봐도라도 제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